이거 뭐 어마어마하네요. 경유가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러니 뭐 시중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이게 다 요소수겠죠. 안녕하세요, 장경수입니다. 벤츠 E클래스 둘둘곡 CDI 차량이에요. 디젤 차량인데 이 차량은 입고가 된 이유가 요소수를 연료탱크에다 넣었대요. 요소수 보충 경고등이 들어와서 요소수를 보충하신다는 게 구멍을 잘못 찾아가지고 연료통에다가 주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었어요. 일단은 요소수를 넣는 구멍은 이쪽에 보면 경유를 넣는 구멍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다 넣지? 씨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자, 벤츠의 경우는 트렁크에 요소수를 넣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트렁크에 짐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 아래쪽에 애드블루라고 써있는 요 여기로 열면 요 구멍으로 넣으셔야 돼요. 여기 애드블루 탱크가 바로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여기다 주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착각하셔 가지고 연료 탱크에 경유를 넣는 요 자리에다 주입을 하신 거예요. 보통 다른 차종들 같은 경우는 여기 기름 탱크 구멍에 요소수를 넣는 자리가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벤츠의 경우는 여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집어넣으신 요소수는 지금 이만한 걸 사셔가지고 여기 지금 요만큼을 부신 거예요. 조금밖에 내시지 못한 거예요. 아마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탱크가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리필을 하다 보니까 얼마 못 넣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넣고 난 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냥 점검해 봐야죠. 자, 연료 탱크는 지금 여기 뒷좌석을 열어보면 뒷좌석 엉덩이 쪽을 들었을 때 탱크 구멍이 두 개가 보여요. 이렇게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이쪽 운전석 뒤쪽 자리에도 하나 있고요. 조수석 뒤쪽 자리에도 뚜껑이 있어요. 일단 뚜껑을 열어서 내부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뭐 엔진이나 아니면 인젝터 고압 펌프에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할 게 탱크 세척하고 연료 필터 그 정도 교환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한번 연료 라인 세척하고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조건 뭐 고압 펌프라든지 그런 부품들, 인젝터 같은 부품들 그걸 먼저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이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제가 탱크를 열기 전에 미처 확인을 안 했던 게 연료의 양이었네요. 뚜껑을 여니까 경유가 넘쳐요. 아, 경유가 만땅인가 봐요. 아이고, 이걸 언제 빼지? 넘치는 기름을 족족 진공으로 땡기고 있고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방도가 없어요, 지금. 일단 석션은 일단 돼가지고 뭐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방울방울 밑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다 그 수분이고요. 물이 지금 경유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소수 자체는 물이기 때문에 기름보다 항상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라앉은 요소수들이 밑에 이렇게 방울방울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경유를 다 드러내야 이 안에 요소수 성분을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열어가지고 전부 다 땡겨내야 되고요. 탱크를 세척을 먼저 해야 돼요. 아랫부분에 이게
수분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카메라에서는 잘 초점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기가 바닥에 있어서 이 석션기로 물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차피 이거는 뭐 탱크에 있는 기름이 다 빠져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라 이렇게 뭐 선별적으로 빼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펌프를 빼는데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호수에서 물을 계속 뱉어내고 있어요. 엄청난데 이거. 석션 한번 해줘봐봐. 이거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다 밑에가 물이에요. 그냥 물이 흥건하게 보여져 있는 거고.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저쪽에 탱크가 더 높으니까 아마 일로 빨려 들어오나 본데, 연료는 항상 가장 아래쪽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기름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고여지고 내려앉고, 내려앉은 수분은 엔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탱크에 있는 이 경유를 다 비우고요.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도 손으로 넣어서 걸레로 다 닦았어요. 뭐 탈거해서 닦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가서, 아이고, 연료 휠타를 탈거해서 연료 휠타까지 오는 라인을 에어로 불어줘야 되고요. 연료 휠타 이후에 여기에서 고압 펌프로 나가고 고압 펌프에서 들어오는 요 라인, 이 라인까지 요소수가 섞인 기름 파이프를 전부 다 불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와, 이게 기름 안에 물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파이프 하나하나, 이거. 이러니 이게 시동이 유지될 리 만무죠. 될 리도 없고. 우와. 연료 휠타를 뺀 거를 한번, 어이구, 이건 뭐, 필터 안에서 나오는 게 물이에요, 물. 이거는 경유가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러니 뭐 시동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이게 다 요소수겠죠. 요소수를 많이 넣으셨는데 이거. 다 물이야, 다 물. 다 요소수 그냥. 커먼 라일에서 요소수의 찌꺼기가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요소수 인젝터가 아니에요. 커먼 라일이에요, 커먼 라일. 어휴, 침을 뱉어버리네. 얘도 에어로 해서 다 불어서 세척을 다 해줘야 돼요. 이것도 연료 라인에 물이 들어가는 거라 좋지 않죠. 이 센서만 안 망가지면 좋겠는데. 이 센서까지 망가지면 피곤한데. 자, 연료 휠타를 신품을 갖다 꽂았고요. 이런데 클램프를 지금 안 채우는 이유는 시동만 걸고 뭐 잠깐 운전하고서 다시 바꿀 거예요.
필터를 두 번 이상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어도 뭐 이게 완벽하게 요소수가 제거되진 않을 테니까 여기 아래쪽에 요소수가 걸리게 될 테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블리딩 하는 라인, 여기 뭐 연료 압력도 잴 수 있고 요 라인으로 해서 석션을 하면 필터까지 연료가 한 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블리딩을 해요. 석션기로 엔진룸은 에어로 불면서 막 요소수가 좀 튀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세척을 한번 해주면 되고, 일단은 기름이 오면 기름 넣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기름을, 이게 주둥이가 부어주세요. 경유를 사와서 지금 주입하고 있고, 깨끗한 경유를 넣어야죠. 왜 그래? 야, 나 맨날 얼굴 까고 하는데 네 얼굴 한번 나왔다고. 괜찮지? 네. 얼굴 많이 팔리면 장가 갈지도 몰라. 내 이상형이네 하고. 문제는 내 채널에 여자가 안 봐. 그죠. 대부분이 남자잖아. 99%가 남자야. 가망 없어. 그죠. 일단은 경유를 한 마를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석션기로 여기서 빨면 이쪽에서 경유가 올라와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연료 필터에 연료가 다 찬 거고, 그러고 나서 크랭킹을 해주면 돼요. 이제 경유가 빨려 나오고 있어요. 빨려 나오고 있고 에어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왔으니까 이제 시동을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요소수가 아직도 나오네. 라인에 자, 필터를 몇 번을 넣어가라 줘야겠다 이거. 걸어봐. 스톱. 자,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뭐 조금 물도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연료 라인에. 근데 그것들이 다 빠지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엔진룸 세척을 나중에 해야 되고요. 엔진룸 세척하고 나서 출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운행을 한번 해보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리고 이 연료 필터는 지금 일단 안쪽에 요소수가 탱크에 아직 완벽하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소수가 아직은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걸러준 필터를 한 번 더 교환을 하는 걸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요소수는 여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트렁크를 열고 아래 하단부에 보면 요소수 넣는 구멍이 있어요. 지금 요소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차주분이 잘못 넣는 바람에 여기다 아예 주입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로 주입하시는 게 맞아요. 넣어드려야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거 주입하기가 진짜. 자, 이렇게 주입을 여기로 하셔야 돼요. 여기로 하셔야 되고, 탱크도 요소수를 넣는 통을 트렁크에 놔서 요소수가 트렁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한 제작자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시동 잘 걸려 있고요. 별다른 정보 등은 없어요. 에드블루 원래 떠 있었는데 보충하라고. 그건 제가 아까 방금 보충을 해서 그 경고등도 없고요. 서비스 경고등 없는데 일단은 뭐 시운전도 해야 되고 진단기상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수 무엇보다 이제 엔진룸에 묻어있는 요소수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시끄러. 이렇게 해서 왜 수다가 없잖아. 똥 싸지 마라. 에이씨. 시끄럽다고. 삐삐 놀란단 말이야. 삐치 삐삐야. 왜 이렇게 떠들어?